여러분, 중국하고 미국의 큰 기업에서 여러분의 암호를 해킹할 수 있는 새로운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답니다. 아이고, 그런 식으로 연비를 퍼뜨리면 안 되죠. 아, 그게 아니라 현재 슈퍼컴퓨터보다 수백 배 빠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공지능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파워풀해서 디지털 암호도 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럼 유언비어가 아니네. 안녕하세요. TSP 뉴스의 대니얼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정보는 디지털화돼서 개인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죠. 그것을 아무나 들어가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린 암호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러분의 계좌가 해킹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시죠? 저의 이전 비디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를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나중에 우리 뇌가 해킹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해커한테 해킹당해 보신 분 계세요? 아마 몇 분 계시겠지만 그 비율은 아주 아주 미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최고 사양의 슈퍼컴퓨터로도 메시지 보낼 때 쓰이는 암호 코드를 풀 수가 없답니다. 과학자이면서 IBM 과학솔루션의 부사장인 다리오 길은 이런 예를 들어줬습니다. 여기 아주 단순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제가 만일 M이라는 숫자를 드리고 어떤 큰 소수로 곱해져 있는지 알아내세요 하면 현재 컴퓨터는 이것을 푸는데 수천억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모든 암호체계 기본이 되었죠. 그런데 미래의 대용량 양자 컴퓨터는 그것을 단지 100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카톡도 못 쓰겠네. 편지로 해야 되나? 편지 좋죠. 무슨 답장이 올까 하고 며칠씩 기다리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아,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아직도 개발 단계라서 10년이나 20년은 더 연구해야 암호 코드를 확실하게 풀 수 있습니다. 에이, 아직 멀었네. 그런데 2040년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보내고 받았던 메시지를 2041년에 누군가 전부 다 열어볼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진짜요? 에이, 설마 내 건 안 보겠지.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사생활은 굳이 들여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간에 보내고 받은 메시지는 어떨까요? 동맹국 간의 비밀 메시지를 제3국에서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큰일이겠죠. 그런데 과연 메시지 암호만 풀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나라의 모든 네트워크에 비상이 걸리겠지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강대국은 이런 신기술을 개발하려고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과 양자과학을 정부 차원에서 주력 사업으로 지정하고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부터 양자 컴퓨팅 연구를 시작한 이래 2017년은 미국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양자과학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죠. 그에 비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사기업 위주로 양자 컴퓨터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인지 친자인지 하는 컴퓨터가 뭐예요? 현재 컴퓨터는 모든 데이터가 비트, 즉 0과 1의 조합으로 되어 있죠. 양자 컴퓨터는 큐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큐빗도 0과 1이지만 어떤 숫자인지 정해져 있지 않은 중첩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관측이 되자마자 0이나 1 중에 하나의 정보로 나타난다는 거죠. 4개의 비트를 나열하는 방법이 16가지인데 그게 한 번에 하나씩 사용되죠. 그런데 큐빗은 16가지가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더 빠른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단지 16배만 빠른 것일까요? 아니죠. 이 조합은 큐빗의 양이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큐빗 20개면 100만 개의 연산을 동시에 하고 70개에서 100개가 되면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능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양자가 뭐예요? 멋지십니다. 양자 역학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세요? 그럼 과학쿠키님의 채널에 들어가 보세요. 그 어려운 것을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멋진 분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한 참조한 모든 자료가 아래 설명란에 있으니 더 알고 싶으시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을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양자 컴퓨터의 장단점을 간단히 짚어보고 그것으로 바뀌어갈 미래를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장점 첫째, 병렬 연산을 하기 때문에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위에서 간단히 짚고 왔죠.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연산을 직렬로 하죠. 간단히 말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맞나 틀리나를 검색하면서 진행하는 건데 양자 컴퓨터는 한꺼번에 때려놓고 동시에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진행 과정이 없다는 것이죠. 속도가 상상이 잘 안 가세요? D-Wave의 공동 설립자인 에릭 라디진스키가 2014년 콘퍼런스에서 이런 예를 들어줬죠.
만약에 의회 도서관에 있는 5천만 권의 책에서 여러분이 직접 책의 한 페이지에 있는 X를 5분 안에 찾아야 한다고 하면 이건 좀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런데 5천만 개를 병렬로 연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로 계산을 한다면 마치 여러분의 몸이 5천만 개로 복사돼서 동시에 찾는 거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속도를 좀 느끼시겠죠? 둘째, 컴퓨터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지금까지 엄청난 발전을 일으켰지만 세계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가 나온 지 벌써 68년이나 되었죠. 그런데 최초의 양자 컴퓨터가 연구실이 아닌 상업용으로 나온 게 바로 금년 2019년 1월입니다. IBM에서 큐빗 20개를 장착한 양자 컴퓨터를 CES에서 선보였죠. 그런데 두 달 후인 3월에는 구글의 실험실에서 큐빗 75개를 장착한 양자 컴퓨터가 선보였습니다. 벌써 슈퍼컴퓨터를 넘보고 있는 건가요? 이 정도 속도면 2, 3년 안에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나겠죠? 과연 그럴까요? 자, 이제 양자 컴퓨터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양자의 슈퍼포지션, 즉 중첩 상태를 유지시키는 게 무지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절대 온도, 즉 영하 273도에 가까운 환경에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상당히 불완전한 양자를 초저온에서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위의 전자기파나 진동이 절대로 안으로 전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알아본 대로 양자의 중첩 형상 때문에 일반적인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망가지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요. 현재의 기술로는 한 번 작동 시 1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만 연산이 됩니다. 이것을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죠. 이런 어려운 환경 조건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를 대체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비쌀까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연산 결과에 에러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노이즈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설치한 큐빗의 상당수를 노이즈 제거하는 데 써야 합니다. 어쩌면 실제 계산용으로 쓰는 것보다 노이즈 제거용 큐빗이 훨씬 더 많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셋째, 알고리즘을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얘기한 노이즈, 즉 에러를 줄이고 정확한 결과를 유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컴퓨터의 알고리즘과 완전히 다른 짧으면서도 강력한 것을 고안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알고리즘이 무엇이냐고요? 일종의 요리법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그것에 따라 연산을 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성이 있는지 정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양자 컴퓨터의 장점과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학교와 실험실에서 그리고 큰 IT 기업에서 연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남의 암호를 해킹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이 신기술로 인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양자 컴퓨터가 어떤 분야에 혜택을 주게 될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분야가 의약품 개발입니다. 치매나 암같이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이죠. 아, 그런데 신약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아세요? 알약을 대충 빨간색, 파란색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 놓고 각각 20명한테 복용시키고 나서 빨간약 먹은 환자 중에 두 명이 죽었네. 그럼 파란약만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보다는 과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필요한 원소의 분자 안에 있는 원자와 전자의 성질을 파악하고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뮬레이션까지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슈퍼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런 양자의 세계를 계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적격이죠. 왜냐하면 양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양자를 시뮬레이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신약 개발에 양자 컴퓨터가 성공적으로 쓰이면 치매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키며 두려워하게 하는 병의 약도 더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인공지능입니다. 양자 컴퓨터 자체가 인공지능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더 빨리 키울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분야나 자율주행에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기 위해선 수천억 개의 실제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가 그것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빨리 분석해서 인공지능한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딥러닝이 더 빨리 똑똑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양자 보안 체계입니다. 이 비디오 처음에 양자 컴퓨터가 국가 간의 비밀 메시지를 해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약점을 이 양자의 불확실성에 의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양자 역학이 참 어렵죠? 여기서 우리는 그냥 양자 물리학의 법칙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양자 메시지를 해킹하거나 도청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깨지지 않는 암호화는 이미 전 세계의 은행과 다른 기관들에 의해서 시험되고 있습니다. 넷째, 일기예보가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우린 날씨예보가 안 맞는다고 불평을 하죠. 인공위성에서 보내온 구름의 움직임과 기압차 정도로 그 수많은 공기의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며 상호작용하는지 미리 계산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도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나아지곤 있지만 양자 컴퓨터로 훨씬 더 정확한 예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끔찍하게 망가뜨릴지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겠죠. 결코 우리가 좋아할 만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양자 컴퓨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굵직한 IT 대기업과 많은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클라우드 베이스로 다른 사람들이나 업체가 시간당 수수료를 내고 이용하는 시스템이 될 것 같네요. 현재 위키피디아에는 한국 업체나 학교가 들어가 있지 않던데 혹시 연구하고 계시는 곳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과학의 미래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주 작고 작은 분자의 세계로부터 지구 전체 그리고 우리가 알기 힘든 먼 우주의 비밀까지도 양자 컴퓨터가 우리에게 많은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TSB 뉴스의 대니얼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